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소식입니다. 자, 이찬원님 데뷔 4주년 라이브 공지가 떴습니다. 기념적인 찬원의 데뷔일 오후 8시 실시간 찬원을 만나볼 수 있는 라방이 진행됩니다. 이찬원에게 궁금했던 점을 아래 링크로 남겨주시면 라이브에서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며 모두 라방에서 만나요라고 공지가 떴습니다. 이찬원님 데뷔 4주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오늘 저녁 3월 14일 오후 8시에 진행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찬원님 데뷔 4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감사하게도 이찬원 팬클럽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물품을 기부하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찬원 팬클럽이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습니다. 최근 이찬원 팬클럽 서울찬스 LCWSC는 가수의 데뷔 4주년을 기념해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 슈가버블 640개와 정규앨범 100장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3위인 미를 차지한 대한민국 트로트 최고의 가수입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데뷔한 이찬원은 2022년 골든티켓 어워즈 국내 콘서트 뮤지션상 및 인기상, 2023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트로트테이너상, 2023년 제6회 더 팩트 뮤직 어워즈 본부분 베스트 뮤직상, 2023년 KBS 연예대상 리얼리티 부문 남자 최우수상, 2024년 서클차트 뮤직 어워즈 트로트 부문 올해의 장르상, 2024년 31주년 한터 뮤직 어워즈 2023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 등 다양한 상을 받으며 그 활약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 외에도 꾸준한 이찬원의 성장세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많습니다. 이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총 조회수 약 4억 뷰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발매한 첫 정규앨범 1은 한터 차트 초동 약 57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오는 3월 27일 오후 7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2024 유니버셜 슈퍼스타 어워즈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찬원님 4주년 축하하고 오늘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은 그래서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